아야, 나요 나 연기 엄마의 코너 주인공 연기 엄마의 화려한 등장의 퍼포먼스. 아, 수도 여기 있었구나. 아줌마 안녕하세요. 안녕 못한다. 또 우리 아들 승 보러 온 거야? 뭐가 어? 종을 봐. 우리 그 영화 오디션 찍어가지고 보내보자고. 어? 오늘은 저기 내부자들 어, 그거 한번 찍어보자고. 어때? 아 그럼 영상 찍는 건 좋은데 우리 가게 제품 중 거기 PPL 좀 하자. 여기는 가게 제품들을 어떻게 영상에 PPL을 해? 아 가게 장사가 안 돼서 그래. 안 돼 안 돼. 영상에 PPL을 생각하지 마. 알았어? 아 진짜. PPL 하지 마. 알았어. 자 일단은 네가 그 이병헌 해보라고. 그 가짜 손하고 그 막 기자회견 하는 거 알지? 가짜 손으로. 네, 내가 기자 할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 그렇지 그렇지. 어이 준비 잘했네. 자, 자 가보자고. 준비하고 레디 액션.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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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어 저 손 뭐야? 어? 엄마 손파이. 아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가게 제품 좀 이렇게 노출해야지. PPL 하지 말라 그랬지 내가. 어? 왜 자꾸 PPL 해? PPL 할 거야 안 할 거야? 아니 안 할게. 하지 마. 알았어. 나 화나. 알았어. 저기 그 백윤식 해. 백윤식. 백윤식. 알았지. 내가 그 사장 할 테니까 그 대중들은 뭐 그 개돼지 막 하는 거 있었잖아. 그 장면 그거 해. 자 레디 액션.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게 뭔 소리가? 어차피 대중들은. 그렇지 감정 좋아. 개돼지바입니다. 아이! 섹스돼지바. 섹스돼지바가 요즘 안 나가서 그래. 요새 돼지바가 왜 나와? 야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이걸 누가 봐? 누가 봐도 있지. 아이! 누가 봐도 해? 됐어. 아유 됐어. 이거 할 생각도 없어. 하지마. 영화 찍지 말고 너 이렇게 재미없는 캐릭터 하면 네가 이거 스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스타는 네가 되고 싶어 하잖아. 너 그렇게 스타 되고 싶으면은 어차피 코빅에 그 사투리 코너가 없으니까 사투리 캐릭터 하나 짜봐. 나 사투리 캐릭터 진짜 못해. 아니 사투리 캐릭터로 스타 되면 되지. 사투리 캐릭터만 못해? 아니 사투리를 왜 못해? 어색하당깨롱? 나 사투리가 어색하당깨롱? 사투리를 써본 적이 없어. 경기도 화성 출신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 너 아주 혼 좀 놔봐. 저기 여기 오는 관객분들 저기 봐 수준 높으신 관객분들 많이 왔으니까 우리가 개인기 대결해가지고 진 사람이 벌칙 한번 받자. 어때? 어 좋지. 봤어? 지금 푸푸푸 한 번인데? 봤어? 야 푸푸푸 한 번 했는데 이거 오 이러네? 맞냐고? 이거 마이크 800만 원짜리거든요? 주는지 안 받으면 돼. 뭔 소리야? 네가 700 더 줘야지. 얘 뭔 소리야? 뭔 거냐? 이제부터 여러분 동물 소리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자 소리입니다. 오. 어때? 어때? 봤지? 야 오. 이게 네 주둥이에서 나왔다고 이게? 당연하지. 어? 내 입에서 나왔어. 야 어이가 없다 진짜. 그러면은 나는 찢었다 찢었어. 파이팅! 국내 최초로 아무도 안 한 거예요. 무전기 소리 입으로 내볼게요. 이걸 여기서 보여준다고? 이게 입에서 나왔다고? 입에서 나왔잖아. 너 이게 네 입에서 나왔다고? 모스보 개인기도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야? 야 이게 뭐야? 야 이 억지가 어딨어? 아이 진짜. 자 여러분들 아무리 와이프 측에서 네. 처가 쪽에서 지불을 해줬다 그래도 네네네. 우리 어머니한테 비밀번호를 알려드려야죠. 아 저도 그쪽이거든요. 여러분 사실. 감정적으로 좀 호소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야, 아, 톤 좋은데요. 어머니. 네. 치킨을 시켜도 닭다리는 아들한테 양보하고 목뼈만 드시던 그 어머니. 맞습니다. 아들한테 생선살 다 발라주고 본인은 대가리만 먹었던 어머니. 맞습니다. 나이가 지나서 어른이 되고 알았습니다. 대가리의 영양가가 많다는 거를. 항의하는 거야? 뭐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아, 그냥 그렇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네. 어머니가 집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빨래도 해주고 맞아요. 반찬 이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밥도 차려주고 맞습니다. 청소도 해주고 그쵸, 그쵸. 그리고 뭐예요? 애기 있으면 애도 봐주고 6시간, 맞아. 7시간 동안 이렇게 안고 이렇게 애를 봐요. 그리고 빨래 해가지고 와이프 거 속옷 이렇게 걷어주고 다 이렇게 개해주고 그리고 소파 밑에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레질하고 엄마 일 좀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일을 해? 그럴 거면 좀 무리해서 집을 해주지. 걸을 땐 그냥 걸어. 왜 이렇게 까치발을 들고 걸어? 아, 잠깐만. 마마! 잠깐만. 잠깐만요. 아니 음악을 이런 걸 틀어놓고 하니까 이게 더 우울해지고 이게 뭐예요 지금? 엄마 일 좀 그만해. 비밀번호 왜 알려주면 안 되냐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바깥 생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네. 와이프 혼자 집에 있는데 네. 갑자기 우리 엄마가 띡띡띡띡 하고 여러 들어가요. 그 예. 와이프랑 우리 엄마랑 둘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어색할 수 있긴 있어요. 어제까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서먹서먹 한 마디 하지. 아야야 나도 친엄마처럼 대해줄 테니까 네. 너도 엄마라고 생각하고 나도 네. 친딸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둘이 계속 있다가 이제 친해지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친해져. 그럼 어떻게 돼? 진짜 친딸하고 친엄마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네. 더 이상 부부가 아니라 남매가 되는 거죠. 내가 연상이랑 결혼했으니까 누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누나 밥 줘, 누나 TV 이거 봐도 돼? 네. 누나 나 이제 자러 들어가도 돼? 계속 이래서 남매처럼 지는 거야. 그럼 내가 결국 어떻게 돼? 어떻게 돼? 결혼 다시 해야지. 멘트가 아주 쓰레기네요. 아주 쓰레기. 아, 예? 아유, 거칩니다, 말도 공격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좀 약간 과했어요. 아니, 여러분 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집 비밀번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없는 편이에요. 아, 예를 들어서 정수 씨 네. 어딨죠? 정수 씨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놀러 오면은 초인종도 안 누르고 그냥 번호 누르고 그냥 들어와요. 아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죠? 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네. 저희 그 집 근처에 서대문 현대세탁 보고 계시죠? PPL인가요? 아니요 저요. 저희 그 현대세탁 아주머니가 네네네네. 그냥 번호 누르고 들어와가지고 옷방에 옷 걸어주고 갑니다. 아, 네. 오, 그 정도로. 예, 네, 그리고 배달 음식 시키잖아요. 그러면 요청사항에다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 식탁 앞에까지 갖다 줍니다. 저는 그만큼 비밀번호에 대한 약간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 진짜로. 진짜로. 네. 그리고 저는 1박 2일로 가족들끼리 놀러 가잖아요. 그럼 저희 집을요 그냥 여기어때 같은데 올립니다. 연예인 부업부터 좀 진정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 두 분이 각자 주장한 입장에 대해서 상황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먼저 윤희 씨가 한번 보여주시죠. 오빠. 어. 아니 어머님한테 우리 집 비밀번호 알려드렸어? 그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할 얘기니? 아니 상의도 없이 그렇게 알려드리면 어떡해. 야 우리 어머니야.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은 내 넷플릭스 아이디 장모님도 쓰시잖아. 나 니네 장모님 때문에 인간 수업 지금 몇 편까지 봤는지 까먹었어. 어머니가 1편부터 보셔가지고 빨간 줄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니까. 됐고 우리 집에서 나가. 어? 그냥 네 거 챙겨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우리 집? 알았어. 잘 들어왔다. 내 거 챙겨서 나갈게. 가자. 충분히 행복할 수 있네요. 충분히. 아, 좋습니다.